야당에게서 심부적격 3인방으로 꼽힌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말말말 먼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10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소득에 대한 전혀 언질을 안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그런 협상이라든가 무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속사기로는 82년도에 쓰셨는데요. 표절했습니다.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 아예 논문 전체에 인용 표시는 하나도 없어요. 아,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여론 방송 사회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두 차례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사회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 준 바가 없었고요. 후보자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맡아보겠냐? 누가 그걸 한다고 그럽니까? 그때 김영은 부탁했던 분들도 저와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저걸 했어요. 후보자님. 예, 청문회 전국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예. 송영무 후보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과거 사실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또 음주운전을 다른 사람이지만 네.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추가 의혹이 제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남 진해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동기생의 음주운전에 옆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적발돼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생각해보면요. 송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에서 해군 동기의 음주운전 무마에 앞장섰느냐 하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질세라 금품이 오간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까지 새롭게 공개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금품을 제공을 했다거나 문서를 파쇄하는 지시를 했다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걸 멈추게 했다거나 군인의 길을 성실히 걷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 올립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송영무가 군부 상황실장으로 이게 91년도 8월경 얘기입니다. 만취로 서울 노량진경찰서에서 그 음주운전으로 그 붙잡혀가지고 그, 좀 도와달래서 제가 그 파출소에 가서, 저, 딱 보고선, 아, 나는 더 이상 관여하기 싫으니까는, 네가 봐주려면 봐주고, 해라. 그래서 그, 이제, 저는 그냥 대면만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한진의 소리가 뭐 잘 해결됐으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네네. 그러더니 오늘날까지도 식사를 같이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뭐 무슨 그런 게 있으면 전체 입을 다 막아야 됩니다. 자기네 그 조에 대한 그 입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얼마 뭐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그 다 입을 봉한 모양이더라고요. 100만원 이제 50만원 하여튼 50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네, 좀 더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화면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는 199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노량진역 인근의 파출소에 송영무 당시 해군 종합실장과 이 동기가 함께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파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동기생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었고 그 옆에 같이 술이 취한 채 송 후보자가 앉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인데요. 둘 다 당시의 계급은 대령이었고요. 그런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송 후보자가 직접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종용하기 위해서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며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의혹은 단속경찰관과 국민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방금 목소리를 들으셨던 예비역 해군원사 P씨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모든 전말이 이 P씨의 그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송영무 후보자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오늘 이 증언이 또 녹음 파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최석호 기자,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 측도 해명했죠.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28일 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터뜨린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음주운전도 무마청탁도 절대 없었다면서 김학용 의원이 나에게 사과까지 해놓고 또다시 추가 음주운전 발언 추가 음주운전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면서 당시에도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와 송 후보자의 동기가 음주 상태로 파출소에 있었다. 그리고 돈이 오갔다. 이러한 예비역 해군 원사의 증언이 확보가 되면서 또다시 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지금 이야기는 1991년 7월 달에 있었던 서울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은 송영무 후보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송영무 후보자 동기생이 음주운전을 했고 그 사건을 무마하는 청탁에 송 후보자가 같이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근데 당시에 그 사건을 목격했다는 예비역 해군 원사 PC, 지금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네네. 이 PC의 주장에 따르면 송영무 후보자, 그때 파출소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PC가 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PC는 해군 본부에 있었는데요. 자다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고,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송 장관 후보자의 전화였고, 그걸 받고 파출소에 가봤더니 송 장관 후보자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있더라. 그러면서 송 후보자와 박 대령이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특히 그 두 명 다 만취 상태였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새벽 5시에 저희 집으로 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일 꼭 오라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집에서 음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갔을 때 그 X나 술 냄새가 생겼어. 자, 송영무 후보자가 새벽에 도와달라 전화를 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읍소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송영무 후보자는 동승을 했고 정작 음주운전했다는 동기생 처벌은 받았습니까? 이 동기생은 뭐라고 하는지 입장이 나왔나요? 예, 동기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투병 중입니다. 뇌출혈로 투병 중인데 그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에 절대 돈을 건네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음주방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음주방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음주방조죄라는 게 2016년부터 첫 번째로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이. 하기 때문에 1991년 당시에는 만약에 음주방조죄에 해당을 한다고 해도 송영무 후보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을 받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방조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수하는 현장에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헤쳐보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또 받아야 하고 그런데 저 원사 PC의 얘기만 듣고 과연 24년 전, 26년 전의 사건을 우리 경찰이나 뭐 검찰이 어떻게 다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한테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 네. 음주운전을 했다는 동기생, 당시에 처벌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받지 않았다면 당시에 그럼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약간 더 보충되는 거 아닙니까? 보충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일단 제보자의 증언에 의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것이 무마 뭐 없어졌는지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동기생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최석호 기자 말대로 네. 뇌출혈을 알아가지고 몸 건강 상태는 안 좋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당시에 파출소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취재하는데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여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중요한 측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가운데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데, 자, 군에서 이런 의혹들이 새어나간 정황을 파악하려 하고 나섰다. 이건 무슨 얘기?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윤의 문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문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것이 유야무야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군 내부에서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무사가 실제로 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에 있거든요. 하지만 논란이 되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무사는 팩트를 자료 유출로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료 유출 경위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강회의 부분에 대해서 군 기강회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자료 유출로 희석시킨다는 비난은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야당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방해해 왔는데 이젠 제보자까지 색출하겠다고 나선다면 국회와 법을 무시하고 군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음모라는 식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 후보자의 경우는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는 본인이 동료 박 대령이 운전했다고 미루고는 있습니다만 돈으로 무마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와 있고 도저히 국방부 장관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별 4개 달고 전역했는데 그 별이 부끄러울 그런 정도입니다. 후보자 검증 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가 후보자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더 늦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 이현수 기자, 야당들도 일제히 그 부분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군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따로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더 야당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민간인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뭔가 유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검증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군 내에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안이 중요한 군 기밀도 있기 때문에 군내에선 그럴 수 있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 이 국방부를 이끌어갈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국방부가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뭔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네. 어제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1박 2일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선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라는 이유로 이 1박 2일까지 진행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다시 열렸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열려서 오전 중에 이제 다시 속개를 하고 예, 끝났는데요. 자, 원래는 하루짜리였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이유로 길어지다 보니까 기자들도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 뭐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 자료 중에 241건 정도가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49건 정도가 자료 제출 역시 거부를 당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질타가 이어졌는데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도 직접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뭐 실제 뭐 이 청문회를 이제 쉽게 끝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1시쯤 예, 한두 시쯤 네. 끝난 이 정회가 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또 한 차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특히 야당에서 좀 화가 났던 부분은 김상곤 후보자가 논문 표절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거나 그런 표현 없이 문제가 없다
야권의 계속된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뭔가 8시간 만에 청문회가 좀 길어져서일까요? 김상곤 후보자의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상곤 후보자 야권이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관행이었다, 떳떳하다, 어제 청문회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 1박 2일째 청문회에서는 송구하다. 약간은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최석호 기자. 예, 지금 장관 후보자들마다 굉장히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보좌관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도 했는데요.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러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보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화면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국민들과 교육부의 수장을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운동 경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뒤에 좀 잠깐 일어나 보세요. 두 분, 남녀 두 분. 일어나 보세요, 두 분. 누구십니까? 여기 좀 구경 왔어요? 큰 소리 떠들고 조롱하고 둘이 앉았어요. 이게 지금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두 분은 좀 밖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해! 부르장머리 없다니요?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부르장머리 없다는 표현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언 하는데 저 큰 소리 다 들리게 이야기하는 게 부르장머리 없는지 뭐예요? 수정 부르장머리 정장을 하셔야죠. 네, 분위기가 저만큼 살벌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야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작은 소음 하나, 또 보좌관들의 거슬리는 말투 하나가 저렇게 또 사건을 크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성교 의원의 보좌진들이었는데 뭐 한성교 의원 뒤에서 좀 시끌시끌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상곤 후보자를 두고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저런 정치권에서는 주변의 말 한마디가 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